사실 이번에는 네. 그 화류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네.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뭐 남자분들도 남, 요새 화류계 많으신데. 맞아, 오빠도 많아요. 많으신데. 원래 태어나자마자 뭐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화류계 쪽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아니에요. 이제 우리 술집의 아가씨들도 한때 이게 손님들이 몰리더라고요. 근데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은 그런 사주도 있지만 자기의 환경 때문에 그게 많이 바뀌어요. 그 남자 우리 또 오빠도 남 동생들도 많고 지인들도 있거든. 그 애들도 근데 남자 애들은 대부분 있잖아. 또 의외로 있잖아. 집에 5만 일을 다 하다가 내가 다 물어봤다. 5만 이런 일을 다 하다가 정말로 돈은 빚은 많고 갚아야 되니까 이 돈이 빨리 갚아지니까 머시마들은 하는 경우들이 많고 딸내미들은 보통 자기 집 어려워서 이런 한 것도 있고 나쁜 이렇게 애들하고 있다가 먹고 살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그게 운명이 이렇게 바뀐다고 봐야 되나? 근데 또 한 방에 돈을 벌려고 근데 그 세계가 그렇게 들어가면 잘 못 나오더라고. 왜냐면 일 오잖아요. 그럼 빚이 아가씨들은 있어서 이런 스폰을 만나게 해줘. 그럼 돈을 딱 갖고 나면 그만 청산해라는데 청산 못하고 계속 그걸 하더라. 그 아가씨들은.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잘. 뭐 사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? 사주는 아니에요. 사주는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같이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의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아, 훨씬 많다. 많아. 난 내가 볼 때 한 20년 정도 했지만 그게 거의 많아요. 응.